5연패에서 탈출한 삼성 라이온즈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주중 3연전에서 연승과 함께 분위기 반전을 누립니다. 오늘부터 펼쳐질 키움 히어로즈와의 맞대결 첫 경기에 에이스 뷰캐넌을 선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. 삼성은 이번 시즌 팀 간 전적 3승 3패로 대등한 기록을 보였던 키움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둬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. 대구 문화방송은 연승이 절실한 삼성 라이온즈의 주중 1, 2차전 경기를 저녁 6시 15분부터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.